그걸 까면 어떡해. 미안해. 행정부원장에게 빙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얘기에 고승탁은 자증이 폭발하고, 그래도 내가 최대한 멋있게 하고. 차영민의 영혼이 고승탁에게 빙의한 게 사실이라고 안태현 선생에게 행정부원장이 알려주자 그는 기겁을 합니다. 왔어. 아주 큰일 하셨다. 자꾸 차영민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고승탁에게 장세진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게 되고,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고 진짜 대놓고 찌르면 싸우는 맨날 사고는 누가 치고 뒷수습은 내 몫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오그리는 좀 모아오셨나? 많이 오글거렸다. 그리고 차영민 영혼은 고승탁의 몸을 빌려 장세진과 데이트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꼭 당신 같아. 유치 선생님! 너무 좋았어? 차영민 교수의 어린이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오수정이 발견하고 응급치료를 합니다. 차영민 교수님! 달려온 고승탁에게 혼자 왔냐고요. 차영민 교수님은 같이 안 왔냐고 대놓고 물어보자 둘은 기겁을 합니다. 어린애야, 이 수술 하게 해줘. 차 교수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행정부원장은 차영민의 육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하필 어린이 환자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영민과 고승탁의 팀플레이는 날이 갈수록 합이 잘 맞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둘 사이에 큰 벽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10회 예고에서 이어질 것 같네요.